인천항에서 2시간 반 걸리는 대한민국 북단의 섬 연평도. 연평도는 활기찬 모습이다. 선착장은 들고 나가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멀리서 본 연평도는 한가하고 평화롭다. 그러나 포격 현장은 아직 그대로다.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처참하게 포격당한 마을은 삶의 터전이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 연평도에 아가나서요. 지금 폭탄 떨어져가지고 몇 집이 지금 불타고 빵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훈련을 여태까지 해? 이러면서 이게 저희는 오발인 줄 알았어요. 잘못 쏴서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건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새까맣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가 뻥뻥 터지고 막 불 나고 난리가 난 거죠. 뛰어나와 보니까는 뭐 벌써 여기 한 방 맞았더라고. 그래서 이 앞에도 불이 그냥 난리도 아니죠. 계속 떨어지죠. 군인들이 한 제 기억으로 그때 기억으로 한 60명 정도 정기휴가 나가는 군인들 있었는데 전원 복귀가 된 거예요. 전원. 그 중대에 바로 한 400m 못 가가지고 거기서 사망을 했죠. 수십 발의 해안포와 곡사포. 2시 30분경부터 1시간 가까이 계속된 포격으로 해병대 군인 2명이 전사했다.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 북한의 무력 도발로 희생된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어리고 여린 아들을 떠나보낸 문광욱 일병의 부모. 이게 만 해갖고 막 이제 탕 같은 것도 나고 다 해지고 그랬는데 기념으로 보고 둔다고 이걸 버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인 없는 옷이 될 줄은 몰랐네요. 유품으로 온 군복은 아들 생각날까봐 소각시키고 나니 남은 흔적이라곤 교복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 아들이 3년 동안 입었어요. 이 교복 하나를요. 제가 교복이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사준다고 그랬더니 뭐하러 사냐고 그냥 입겠다고. 진짜 가슴이 미어지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속이 깊었던 아들. 부모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제일 마음 아픈 것이 또 총알인가 폭탄인가 그 맞았을 때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 생각하면 진짜 막 지금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유례 없는 연평도 포격 사건. 군복무 잘하고 있을 거라 믿고 있던 가족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4시 정도 되니까 핸드폰이 딱 울리는데 그 순간 내 스스로가 이 뒷머리가 딱 쓰라고 멈추면서 그 이제 핸드폰을 받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쳤습니까? 그쪽에서 이제 바로 기전에 제가 먼저 물어봤죠. 얼마나 다쳤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해병대에 관계해 두신 분 같은데 신분을 안 밝히고 참 말을 보다가 위치를 보다가 이 울먹인 목소리로 전사하셨습니다. 그
그 순간 듣는 순간에 저는 아예 깜깜했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입대한 지 3개월 만에 전사한 문광욱 일병. 이제는 유품이 돼버린 아들의 물건에 그간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스스로 해병을 지원한 자랑스런 아들이었다. 듬직하고 의젓한 아들이었고 성실하고 반듯한 청년이었다. 전기과를 나온 아버지의 뒤를 따라 대학에서 에너지학과를 선택한 믿음직한 아들이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이었다. 지금 이 박스는 광우 흘리면서 들어가서 사복을 군복으로 갈아입고 보낸 박스거든요. 이제 편지가 없었는가 이 박스에 편지를 몇 자 적었더라고요. 글씨를. 이제 여기도 이제 부모님 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형아 주미야 밥 잘 먹고 있어. 우리 가족 사랑해. 저는 8월 16일 나갔으니까 8월하고 거의 말경에 이게 지금 저희 집에 도착을 했었어요. 도착을 했는데 물론 이제 옷을 가지고 이제 박스를 없앴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군대 가고 나서부터 얘한테 그 군대 엮인 것은 하나 버리질 않았어요. 지금도 지금 간직을 하고 있고 조금만 더 불과 8달 전의 일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됐다. 지금 이 편지는 훈련소에서부터 지금 후방교육 받을 때까지 집으로 주고받았던 편지입니다. 유독 정이 많던 아이. 시간 많은 대로 군대에서의 생활이 힘들거나 가족이 그리울 땐 편지로 마음을 달랬다. 이게 지금 맨 군대에 가서 맨 처음 온 편지 지금 편지거든요. 16일 입대한 날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가족들 얼굴 한번 더 못 본 게 후회가 됩니다. 항상 가족들이 생각나는데 아침 저녁에 더 생각납니다. 아침 눈 뜨면 엄마 생각이 먼저 나고 눈물이 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히 담은 아들의 육성과도 같은 편지. 부모님은 가슴이 메어진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형 나 없으니까 주미 잘 챙겨주고 주미한테 잘해줘야 돼. 부모에게는 의젓한 아들, 형에게는 살가운 동생, 여동생에게는 다정다감한 오빠였다. 항상 가족을 먼저 챙기는 가장이었다. 진짜 아들 제대하면은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것도 진짜 많았는데 그런 것이 제일 지금 생각나고 저는 어디 가다가도 군인들 지나가면 쳐다를 안 봐요. 쳐다도 안 보고 텔레비 군인의 말 연대 기사 같은 거 나오면 방송 나오면 잘 안 봅니다. 아들 생각나고 지금도 엄마하고 들어오는 것 같고 항상 가족들이 생각나는데 아침 저녁에 더 생각납니다. 아침 7시에는 아버지 생각이 나고
8시 정도엔 엄마 생각이 나는데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 가족 생각하면서 눈물을 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울지 말고 웃으면서 지내세요. 전 가족들 지키러 잠깐 집 나온 것뿐이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짧았던 군 생활 동안 백여 통의 편지를 쓰면서 마음을 풀어낸 문광욱 일병. 이젠 그 편지로 남은 자들이 죽은 자를 기억하고 가슴에 담는다. 집 앞에 거기 다 왔다고? 그래, 저기 나하고 광욱이네 엄마 있으니까 집으로 들어와.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기로 했다. 음식을 장만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재민이 왔어? 안녕하세요. 문광욱 일병의 친구들이다. 어렸을 적 친구들이라 모두 아들 같다. 형도 왔구나. 네. 점수 안 나올 겁니다. 이거지겠는데. 친구같이 스스럼 없는 부자지간이었다. 광욱이 친구들도 그걸 알기에 친구 대신 빈자리를 채워드린다. 훈련소에서 훈련 열심히 받고. 많이 먹어? 네. 재민이는 배고파 죽겠다더만. 어머니는 살아 돌아온 아들이 먹는 것처럼 오랜만에 마음이 흐뭇하다. 어려서 그냥 바지 벗고 둘이 그 아파트 그 마당에 반스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둘이 그렇게 컸는데. 얼굴 한 번씩 보고 광욱이도 인사해. 이 친구들 왔은 게. 이제 부모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곳에서 편히 지내라고 친구들도 광욱이에게 마지막 안부를 전한다. 6월에 햇살을 받은 학교는 따뜻하고 한가롭다. 아버지는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찾았다. 아들이 보고 싶을까 봐 차마 발길이 안 떨어지던 곳이다. 현충원은 자주 갔는데 여기는 자주 보다 왔다. 아버지는 아직 인사할 준비도 못했다. 그래도 여기는 네 친구들 같이 너무 갑작스럽게 있으니까 좀 너무 일찍 작별한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할 말을 잇는다. 아빠는 슬픔의 분위기에서 눈물 흘리지만 너는 눈물 흘리지 말고 좋은 데서 잘 살아야 돼. 사무치도록 보고 싶은 아들. 이제 아버지는 아들을 가슴에 묻는다. 2010년 11월 27일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욱 일병의 합동 영결식이 거행됐다.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두 해병은 국민의 슬픔을 뒤로한 채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엄마 해야지 엄마. 호국의 달 6월, 대전 현충원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름다운 영혼들이 잠들어 있는 곳. 전쟁의 상흔과 상처가 묻혀 있는 곳.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다. 고 서정우 하사의 부모도 이곳을 찾았다. 예고도 없이 북한의 도발로 일어난 연평도 포격 사건. 이 갑작스런 사고에 믿을 수 없는 아들의 죽음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다.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두 명의 해병대원이 나란히 안치되어 있는 묘소.
23살, 21살, 아깝고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제대 한 달을 남겨놓고 휴가를 나오다가 포격을 당한 서정우 하사. 아들의 휴가기를 싸늘한 죽음으로 맞이한 부모는 가슴이 메어진다. 정우야, 네가 좋아하는 피자나 강욱이랑 나눠 먹어라. 부모보다 앞서간 자식이 안타까워 원망도 해본다. 네가 엄마 아빠 묘를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냐 원래는. 너가 엄마 아빠 묘를 이렇게 관리해야지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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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난 아들이 보고 싶고 애틋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다. 귀하디귀한 첫 아이라 초등학교 입학식 때 아버지도 휴가를 내고 참석했다. 어려서부터 의젓하고 예의 바른 아이. 법학과를 다니면서 검사를 꿈꿨다. 한 달 남은 제대 후 삶의 방향을 세우던 꿈 많은 청춘이었다. 부모가 마음 아프고 하는 것보다 이 젊은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서 아, 정말 내가 그렇게 꿈꿨던 세상이 끝나버리구나 하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 폭격을 맞으면서 저는 그 정말 그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우리 정말 우리 서정우하고 우리 문광우 일병한테 큰 죄를 짓지 않았나. 이게 작년 9월 15일 날 저희한테 이제 마지막 온 편지입니다. 이게 지금 아들이 보낸 마지막 편지. 어느덧 병장이 되어서 편지를 씁니다. 이게 아마 이제 병장 돼가지고 군에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주위 사람들 중 가장 믿을 수 있고 저희 편인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정말 저희한테 보낸 마지막 필체이고 그래서 정말 이게 그냥 너무 소중해서. 떠난 자와 남은 자를 이어주는 마지막 고리.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게 하는 힘. 남은 자는 육성과도 같은 편지를 보며 슬픔을 치유하고 삶을 견딘다. 들을 수 없는 아들의 마음을 읽고 볼 수 없는 아들의 얼굴을 만진다. 그리고 떠난 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느낀다. 정우를 생각하는 게 우리 가족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래도 누군가가 이렇게 기억해주고 또 이렇게 어떤 애도의 말을 올려놓고 그러면 참 마음으로 너무 감사해요. 그 아이가 그냥 전사한 건 아깝지만 헛되게 이 세상을 떠난 건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큰 뜻을 품고 해병대에 지원 입대한 아름다운 청춘이여. 부디 편안히 잠들어 전쟁 없고 눈물 없는 그곳에서 편안히 쉬기를 바라네. 내 진정 그대들을 사랑하네. 국가를 사랑하다 간 못 다핀 청춘이여. 부산에 위치한 한 요양원. 여든이 넘은 고령의 불편한 몸에도 독서로 하루를 보낸다. 이육은 학도병의 누님. 동생이 그리울 때면 그가 쓴 편지를 읽는다.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두가 다 쌈을 좋아해요. 얘도 또 상추쌈 생각이 났나 봐요. 그렇게 먹고 싶고 산 옹달 쌤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인민군들한테 포위당했으니까 그냥 답답해가지고 덥지 뭐 목마르지 포위당했지. 그러니까는 그 홍달샘에서 나오는 물을 그렇게 먹고 싶었던가 봐요. 아, 놈들이 다가오 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냥 안녕 소리 할 때마다 정말 걔가 누나도 안녕이야. 이렇게. 어머니에게 전쟁의 두려움을 고백하는 편지. 편지 속에 나오는 어머니는 아들이 학도병으로 참전했는지 몰랐다. 서울 동성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이욱은 그는 학도병에 자원 입대하여 포항여중 전투에서 전사했다. 어머니, 내일 3시면 들어와요. 그래서 내일 3시까지 기다리세요. 이러고 나간 게 마지막이에요. 소문이 그 병원에 실려갔다. 또 하나는 통역관으로 갔다. 영어를 좀 해요. 통역관으로 갔다.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죽을 리가 없어. 그냥 그런 데 가서 잘 있겠지. 이거였었죠. 1950년 8월에 치렀던 포항전투를 기념하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포항지구 기념비가 건립됐다. 여기에 외삼촌 그 사진하고 그 편지 글이 아까 거기서 봤던 거. 당시 군번도 군복도 없이 교실을 나와 전쟁터로 뛰어든 이욱은 학도병. 전사 후 이욱은 학도병의 피 묻은 주머니에서 편지가 발견됐고 그 편지는 2009년 편지 기념비로 세워졌다. 어머니에게 남긴 그 편지는 60년 만에 비석으로 세워져 우리 곁에 남게 됐다. 6.25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40여일 만에 전세는 낙동강이나만 남은 상황이었다. 국군의 병력은 수적으로 열세였고 교복을 입은 수많은 학생들도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참전했다. 학도병들이 전국에서 20만이 출전을 해가지고 그중에 최전방에 배치된 것은 한 5만 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순국한 것이 한 6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급도 군번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고 각 학교별로 이 출신자 명단이 있고 또 이래 전사자 명단이 있습니다. 1950년 8월 포항을 지키기 위해 71명의 학도병이 투입됐고 마침내 8월 11일 포항 전투가 일어났다. 71명의 학생이 군인도 아닙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M1 소총에 250발 뿐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 망한다. 살기 위해서 죽이자. 죽지 않기 위해 살자. 그 정신으로 싸운 거예요. 11시간 반을 버텼지요.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포항여고. 그러나 60여 년 전 이곳은 그 어느 전선보다 치열한 전투가 치러졌던 곳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싸운 현장입니다. 여기에 울타리가 돼 있고 울타리에
꽃뱅이에 우리 몸을 숨기고 길에 저 철룩에 깔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저 뒤에 산후에까지 인민군들이 깔려서 저기서 파킹포를 때립니다. 앞에서 기관총 수류탄 합니다. 포항을 사수하기 위한 전투는 11시간 반 동안 계속됐고 학도병이 버텨낸 그 시간 동안 국군은 다시 반격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전투 중 폭파된 포항 여자중학교. 이는 포항 여중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말해준다. 11시간 반,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11시간 반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이유는 8월 15일 전까지 부산 함락이라는 김일서의 특별 명령을 받고 김무정 군단들이 여기에 침공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8월 15일까지 부산 함락하면 그 다음은 일본을 걸어서 간다 그랬어요. 71명의 학도병 중 48명이 전사, 13명만이 생존했다. 당시에 48구가 열을 대니까 거의 그 냄새 나고 빼마 있으니까 이것을 합장을 해서 조감은 장소 있습니다. 그게 임시로 묻어두었다가 넉 달 후에 국립묘지로 옮겼습니다. 옮기니까 누구와 누구 뼈인지를 모릅니다. 모르고 그 뼈도 3분지 1, 3분지 1, 3분지 1 나누어 가지고 지금 묻어 있습니다. 제일 중심은 국립묘지예요. 국립묘지 무명전사에. 그 다음에 흑석동 약수대에 그 전적 비 밑에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세 군데로 나눠져 있죠. 16, 17의 어린 학생들로 이루어진 71명의 학도병. 책과 연필 대신 총과 수류탄을 들고 치러야 했던 전쟁의 비극이었다. 아, 요렇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죽었다는 건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제가 앞에서 제일 먼저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알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그때 내가 살아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저 어머니가 일구어심 그저 병신이 돼도 좋으니까 그래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거죠. 나도 그 똑같은 생각이고. 여기 개검 상추쌈을 개검스럽게 먹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이거를 보셨으면 어땠을까? 아까 뭐지 이런 게 있으려니 생각도 못하지만 그 글마다 어머님 하고 그럼.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면 어린 학도병이 겪었을 전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대로 담긴 편지. 살아서 돌아가겠다던 편지 속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지만 치열한 전쟁터의 흔적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애국 청년의 애틋한 심정은 시공을 뛰어넘어 생생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붙이지 못한 이우근 학도병의 편지는 이제 우리 가슴을 울리고 있다. 6.25 전쟁은 수많은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차려! 국념! 20살, 가장 꽃다운 나이에 시집간 세색 씨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전사자 미망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 저는 22살 있잖아. 그때 전 이제 휴가 장병 인솔 장교로 나갔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진짜로 그냥 하늘이 그냥 무너진다는 심정이죠.
24살에 결혼해 남편이 6.25 전쟁으로 전사했다는 이규분 할머니. 다 죽고 나서 또 이듬해 2년만 있다가 저 딸이 하나 났어요. 딸을 낳고 요 5개월 8일 만에 아버지가 군대 가셨어요. 전사 편지 왔는 거는 막 어른들 얼마 걱정될까 봐 지가 어디 숨겨놓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 생각도 안 나고. 남편 전사하고 시부모님과 열두 식구를 건사하면서 남편과 딸에게 편지를 썼다. 어린 공주, 아빠 불라, 엄마 간장 녹인 서름, 일편단심 우리 아가, 너나서 장성하여 나의 소원 그렇다고. 이묵자 씨도 6.25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었다. 10살 때 아버지가 전사한 이묵자 씨. 아버지가 전사하자 어머니 홀로 4남매를 키우셨다. 녹록치 않은 삶이었다. 세월이 넘어 이제 한 60년을 흐르다 보니까 그때 아버님이 좀 살아 계셨으면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고생은 안 했죠. 어머님도 그렇게 고생은 안 하셨을 거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아버지의 유품. 원본은 2년 전 DMZ 박물관에 기증하고 지금은 복사본만 갖고 있다. 사진과 수첩, 그리고 장문의 편지 두 통. 어머니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을 가슴에 품고 그 고된 세월을 견디셨을 것이다. 이제 이묵자 씨는 어머니가 물려준 아버지의 유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서울에서 4시간. 쉽지 않은 길. 민간인 통제구역을 통과해야만 아버지 유품을 만날 수 있다. 이제 아버지 유품을 여기 이제 전시를 해놨기 때문에 오면은 가슴도 저리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도 아버지 그게 볼 수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좀 행복이지. 그렇지요. 그렇죠. 648기 7사단 5연대 통신부대장이었던 고 임춘수 소령. 1951년 7월 2일 양구전투에서 전사했다. 전사 후 유품은 가족들의 손에 전해졌다. 저런 거라도 그냥 있으면 끌어안고 싶고 그냥 보고 싶고 아버지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다는 걸 좀 느껴요. 이게 하나도 없어요. 박물관에 전시된 유품에 원본이 보관돼 있는 곳이다. 아 여기는 저는 봤어도 한 번도. 예 예. 아유 예. 저희가 좀 정리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자료 보존을 위해 일반인에게는 쉽게 공개되지 않는다. 이게 아마 소정님. 아 아버님 사진이신 것 같은데요. 한 개인의 역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가 담긴 귀중한 자료.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보관돼 있다. 2년 만에 다시 만져보는 아버지의 유품이다. 꽃같이 어여쁜 아내와 금쪽 같은 사남매를 뒤로하고 전쟁터로 떠났을 임춘수 소령. 전쟁도 자식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쁨을 빼앗지 못했다. 인편의 안부 편지 두 통과 어여쁜 어린이들 사진을 잘 받았어.
당장 가지고 다니며 보여주고 칭찬을 받는 동시에 막 큰소리치며 자랑하였죠. 마누라 자랑하는 놈은 왼반편이고 자식 자랑하는 놈은 반편이라지. 그러나 이만하면 자랑할 만도 하지. 반편 소리 들어도 좋아요. 욱자는 아주 능한 태도요. 철이는 마치 그 옛날 외조모하고 우리 형제들이 찍었을 때 나같이 찡하며 까탈스러운 성격이 그대로 나타났으며, 진아놈은 그때 보퉁이가 간대였고 손목 잡은 것, 눈초리, 입하며 아주 영리한 눈초리야. 피난길에 올라 전북 이리에 머물던 가족은 51년 4월 아버지의 부탁으로 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본 기쁨을 가족에게 그대로 전했다. 이 그림은 이제 아버지가 경포대 쪽을 이렇게 내려가시면서 자기 이제 집차 여기 있고, 이제 여기다 장난기로 인대감 집차 이렇게 쓰시고, 이건 이제 인대감 운전수 이렇게 하시면서, 이 경포대가 너무 그 전쟁 그 와중에서도 여기가 너무 좋은 데라 바다 지금 나중에 우리 집 우리 애들 다 데리고 여기로 와서 응? 한번 애들한테 구경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쓰셨어. 강릉에 가서 경포대 구경도 하고 오랜만에 동해안 맑은 물에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어. 아이들 데리고 오고 싶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모든 식구들 차에 태우고 내가 운전하고 이곳에 안내하겠소. 물론 카메라도 가지고 와서 찍어야겠죠. 두 늙은이 정답게. 셔터는 철이놈이 찍어주겠지. 그때는 버젓한 중학생일 테니까. 옥자는 시집을 갔을까? 진아놈 제가 짓겠다고 또 땡깡 놓을 테지. 모든 게 꿈만 같소. 꿈에서라도 좀 그래봤으면 오죽이나 행복할까. 자식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는 가족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임춘수 소령의 마지막 편지가 됐다. These do not stand at my grave and weep. 이묵자 씨가 향한 곳은 경포대. 아버지가 꿈에서라도 가족 여행을 그리던 곳이다. 빛바랜 편지 속에서 아버지는 가족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꿈꾸고 숨쉰다. 아버지,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그렇게 좋다고 저희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하셨던 경포대에 왔어요. 아버지도 파도 소리 들리시죠? 응? 엄마랑 애들이랑 같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와서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왜 경포대를 우리를 데려오고 싶어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겠네요. 진짜 마음이 다 트이고 너무나 정겹고 그렇습니다. 가족들의 삶이 지속되는 한,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있는 한 그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일사후퇴 이후 가장 치열한 전투로 손꼽히는 양구 국방전투. 양구는 최전선이자 전략상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남측과 북측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다. 들어와가지고 7사단을 주축을 해가지고 7사단이 주축해서 이제 백사산 양갈의 고지를 점령하고, 그 다음 미사단, 우리 해병대, 그 5사단, 우리 3사단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원하게 전투를 해서 현재 그러니까 그 저기 그 양갈래 고지를 점령을 하고 6개월 동안 그 우리가 이 현재 전선을 뺏기 위해서 양구서부터 이제 6월서부터 6월, 7월, 8월, 9월, 10월, 10월까지 이 전선을 뺏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참 전사자가 상당히 약 대략적으로 그 우리 약 3천 명 이상의 그 전사자를 냈어요. 그치? 6개월 동안. 북측의 병력은 약 3개 사단.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인민군과 중공군은 합동작전으로 총공세를 펼쳤다. 중공군하고 같이 와 인민군하고. 그런데 소총은 안 들고 수리탄을 걸맞이고 오더라고 중공군이. 소총을 안 들고 수리탄만 걸맞이고 곳에 들어오는데 죽으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죽으면 귀에 올라와요. 그러니 그때 그 참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은 말을 아껴 있더니 20만 발 포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땅 속에 들어 땅을 파고 들어서 싸우니까 싸우지 지금 뭐냐면 철조매나 치고 있다가는 못 싸워. 큰일 나. 그러니까 땅 속에 들어서 그냥 그 포가 떨어져서 죽지 않고 살았 거예요. 양구 국방전투 중 양갈래 고지 전투는 임춘수 소령을 포함해 약 3천여 명의 전사자를 냈다. 여기 적용농성 같은데 그쪽으로 하루 20만 발의 포탄이 떨어졌는데 여기 양구가 하루 20만 저 포하고 포가 그 상상하겠죠 얼마나 포가 많이 떨어졌느냐 그냥 아주 새빨개 없었어요 산이 빨개 없었습니다 특히 그쪽으로 아주 치열했었습니다 전투가 여기 양구 수많은 전사자를 내고 숭고한 목숨을 희생한 6.25 전쟁 대한민국은 호국 영령들의 값진 희생으로 지켜낸 거룩한 땅이다.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전방 GOP 부대. 북방 경계선과 맞닿아 있는 곳이다. 네. 올 수 있어서 참말로 다행이다. 이목자 씨는 60년 전 아버지가 근무했던 부대를 찾았다. 병사들이 더 고생이고 저희야 뭐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다. 여기가 그 우리 병력들이 예. 대공 위에 이제 하늘 감시하고 아, 예. 그러는 대공 초소입니다. 60년 전에 6.25 전쟁 당시에 고 임춘수 소령님 따님이셔. 계속해서 선배 전우들이 지켜오셨던 것을 또 지키고 예. 또 지키고 있습니다. 서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지나갈 때도 많지만은 또 예. 혹시 모를 때 한 번 그때 지나갈 때를 대비해 가지고 계속해서 눈을 뜨고 이렇게 교대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숨소리도 감지되는 이곳. 철책 넘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아버지도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나라의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야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 말이 여기와 이 부대를 와서 여기를 철책넘어 보니까 그게 그 말씀하신 그 뜻을 알겠네요. 군인이란 이름으로 전선에서 남긴 편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희망으로 그 빛바랜 편지는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